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가감맛 4를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의 게스트 다들 아시죠? 부두녀.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게스트가 네. 아니라 그냥 채널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하나 파야 되나요? 지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지문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수입이 3원 주시기로 자, 3원 주시 3원 주시기로 네. 저희가 오늘 갈 레스토랑은 어디냐면 사실 이거는 홍콩에서 시작된 홍콩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콩에 가실 일이 없으시거나 홍콩에 가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카오에서도 그 음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이란 거. 가보셨나요? 홍콩에서 가봤어요. 아, 마카오에서 안 가보고? 네, 마카오에서 안 가보고. 그렇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카오에 살면서도. 네,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랑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갤럭시 호텔 옆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거리인데요. 여기 오시면 식당들이 쫙 나열돼 있어서 정말 먹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과연 어디냐면 짜잔 여기입니다. 팀호완. Hello. 역시 인기 있는 식당답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뭐 먹을까? 새우. 새우 종류가 너무 많은데? 새우 다. 자, 메뉴판. 미슐랭 왔는데 다 먹어줘야지. 그래, 먹고 싶은 건 다 먹자. 사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게 그림이죠, 그림. 저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도 이거 없으면 잘 못 골라. 그림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네, 한국인 입맛에 그 웬만하면 다 맞아요. 새우. 요거. 이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기다려봐. 이것도 먹고. 기다려봐. 다 먹자, 다 먹자. 여기서 월급 받습니까? 써야지. 이것도 먹을 거고. 이것도 먹을 거고. 일단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소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기 옆쪽에 이렇게 소스들이 있어요. 여기 매운 소스도 있고 간장 소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먹으면 돼요. 뭐 줄까? 아, 고추기 간장. 너가 해. 해줘. 일단 지금 나온 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이거는 볶음면이에요. 볶음면.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이놈이지라고 연꽃단에 쌓여져 있는 찰밥. 오, 연기 봐. 오, 뭐야, 카메라. 잠깐만. 닭고기에다가 그 찰밥 섞인 건데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어요, 지금. 뭔가요? 다가오, 내 사랑 다가오. 아, 너 사랑이야, 이거? 이거는 진짜 특이한 거. 이거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이거 재료가 좀 이따가 알려줄게. 이거 일단 먹어보고 뭔지 한번 맞춰봐. 자, 그러면 뭘부터 먹어볼까? 다가오. 이거? 네,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와, 성스럽다. 성스러워? 성스러울 정도야? 근데 진짜 크게 들어가 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잡아서 갓 집어넣은 그런 맛. 신선한 맛이 나요. 와, 맛있어. 너가 좋아할 만하네. 그치. 자, 두 번째 타자. 미쳤다. 근데 너무 많이 시켰다. 사실 저희가 평상시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시켰어요. 평상시에는 일곱 개 안 먹고 한 다섯 개 정도 둘이서 오면 그 정도 먹는데 지금 좀 많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돼지에다가 새우죠? 안에가 돼지고 이 위에 새우 한 마리 올라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이거 먹은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느낌? 내가 좀 고기 팔아가지고 새우 진짜 리얼 새우 맛.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난 요거. 넌 요거. 이거 찹쌀 뭐라고? 닭고기밥. 찹쌀 닭고기밥. 아무튼 그냥 우리가 명칭 지을게요. 이것만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한 소리를 못 전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떡이랑 밥의 중간? 어, 맞아. 떡이랑 밥의 중간. 어, 표현 잘했어. 그리고 이게 보기에는 향신료가 좀 들어가 있어 보이게 생겼는데 향신료 맛 나요? 끝에 조금. 말 끝에 조금 나나? 근데 한국인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먹을 만한 정도의 향신료? 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이 볶음면. 근데 나는 이게 처음에 볼 때 진짜 별로 맛없게 생겼거든? 아, 맞아. 뭐가 없어 이게. 딱 보면 그냥 끝이야 이게. 근데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 맛있어 이게 아니라 중독돼. 어, 중독. 또 생각나. 뭔가 이걸 놓칠 못하겠어. 한번 먹으면. 약간 텁텁한데 완전 중독되는 맛. 이거는 한 입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자, 그럼 다음 타자. 이거는 안에 돼지고기. 간장 좀 찍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쳐다봐가지고 내가 지금 시선 처리를 네, 완전 거의 연예인급으로 쳐다봐가지고 거의 띠모아네 장독이야. 네, 다 쳐다봐. 장권은 제가 예전에 그 세 개 중에서 다른 걸로 시켜 먹었었는데 그거는 되게 맛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맛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무난 어 그냥 무난하게 먹는 그 정도?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약간 심심한데 담백. 그래도 담백한 맛. 자, 그러면 요번에는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재료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진짜 부드러워. 그냥 부서져 이거. 아 맛있다. 맛이지. 나구야? 완전 부드러워. 뭐야? 입에 그냥 들어가면 녹아요. 뭔지 맞춰봐. 보지 말고. No. 감자. 감자? 아 아니지. 감자 맛 전혀 안 나는데. 빨리 맞춰봐. 무 무. 아 그렇지. 아~ 무예 무. 진짜. 대박. 맛있다. 무에서 이런 맛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진짜 그 말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무가 이무였어요? 어, 그 무가 이무였어요.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팀워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아셨죠?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 되게 신선한 맛. 식감도 없어. 어떻게 먹었어? 팔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합니다. 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찍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맞아. 약간 소보루 같은 어. 그런 느낌, 그치? 저는 마지막에 먹는 이유가 디저트. 어, 디저트 같이. 맛있다. 근데 배불러. 배불러? 어, 배불러.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 반도 안 먹었어.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누가 이렇게 시켰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거 못 먹는 사람이 좀 나와봐요. 맞아. 왜냐면 어떤 거는 입맛에 조금이라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안 좋아하면 어쩌려고. 안 좋아하면 말해요. 특히 애들이 좋아할 거. 어,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달짝? 달달하면서도 달짝? 그 소보루빵 먹으면서 안에 달콤한 고기를 먹는 느낌. 반짬빵. 이거 이만큼이나 남았고 이건 뭐 거의 선도 안 됐고 지금 이것도 남았고 배부르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편에 알려줄까? 알겠어. 내가 좀 이따가 알려줄 테니까 60초 후에 끝까지 공개됩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갤럭시 호텔에서 카드를 만들면 여기서 10% 할인을 해주거든요. 갤럭시 호텔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카지노장 안에서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원래는 225 플러스 22.5 그래서 250불 나오는 건데 지금 10% 할인이 돼가지고 225불 나온 거예요. 여기 식사 잘 하셨나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사주니까 더 맛있지? 네, 오빠가 사줘서 더 맛있어요. 원래 남인 사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다음에도 맛있게 먹고 싶다. 오늘 가감맛 네 번째 영상 찍었고요. 다음에 가감맛 다섯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